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밀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총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 수출은 153억 달러, 수입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 4.4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12.8%로 21.4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누계로 보시면 수출은 1,883억 달러, 수입은 1,9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7%, 269.5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27.7%로 424.1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실적 통관 기준 잠정치인데요. 한번 알아보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 전월도 무역 수지가 적자고 당월도 역시 무역 수지가 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요 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4.2%, 석유제품은 97%, 컴퓨터 주변 기기는 22.5% 등이 증가했고요. 그에 반면에 승용차는 13.1%, 무선통신기기는 10.3%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주요 국가로 보시면 미국이 4%, 베트남이 15.2%, 유럽연합이 2.9%, 대만이 4.1% 등 증가했고요. 반면에 중국, 일본은 감소했네요. 중국은 3.4% 감소했고, 일본은 11.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 주요 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원유가 43%, 반도체가 8%, 가스가 141.6%, 석유제품은 71.6% 등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기계류는 11.6%가 감소했고, 승용차도 0.9%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주요 국가로 보시면 유럽연합이 17.5%, 사우디아라비아가 62.9%, 대만이 13.4% 등 증가했고요. 반면에 중국이 3.7% 감소, 미국이 10.8% 감소, 일본이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 수출입 통계 속보치인데요. 주요 품목과 주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요 품목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역시 가장 높은 금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증감률은 14.2%, 석유제품은 97%, 철강제품은 5.2% 이렇게 증가했고, 반면에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그리고 선박은 감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가전제품은 우선 컴퓨터 주변 기기는 22.5% 증가, 가전제품은 39.8%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수입 측면에서 보시면 원유, 그리고 반도체, 가스, 석유제품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석탄, 정밀기기는 역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제조 장비나 기계류, 그리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는 감소했다고 하네요. 주요 국가로 보시면 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시면 중국이 감소했고요. 일본 감소했고, 인도, 홍콩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면에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데요. 싱가포르가 유독 증감률이 큰걸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보시면 감소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이렇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입적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높은 62.9%로 증감률이 큰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 보시면 여전히 중국과 미국에 많이 쏠려 있죠. 수출이든 수입이든요. 아무튼 이제까지 관세청에서 발표한 4월 1일부터 4월 10일 수출입 현황에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정리해 보자면
무역 수지는 전월 대비 당월도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숙제 같습니다. 이 무역 수지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무조건이 아니죠.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월도 그렇고요. 당월도 봤을 때요. 그런데 무역 수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늘고 있죠. 전월 대비.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즘 들어 주가를 봐도 그렇고 부동산도 시장이 얼마 전에 어제죠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 봤는데 원자재나 이런 것이 너무 높아져서 현대건설 같은 그런 시공업체나 시공사가 그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뭐 분양 가격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다더니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신축, 구축 모두요. 이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만간 이런 문제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 등등이 빠른 시일 내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잡혀버리면 금리 인상을 해도 안 잡혀버리면 크나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뭐 미국 연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얼른 금리 인상 통해서 물가가 잡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 시장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더 양호해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빨리 조만간 협상 타결이 돼서요. 평화적인 휴전 아니면 종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주말 될수 있도록 열심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요.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찍고 이제 산책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